있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생생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한테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월요일마다 녹음을 했는데 월요일날 녹음을 하고 나면 제가 사흘씩 몸살에 걸렸어요. 감정이 너무 세니까 제가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흘,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제가 아파가 누워있다가 토요일, 일요일쯤 정신 차려가지고 월요일날 가면 다른 유가족이 와있어요. 그 유가족이 또 4시간만 이야기하고 나면 또 제가 또 화수목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완전 넉다운 됐어요. 제가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유가족 말고 한 주만 쉬자는 거죠. 유가족 말고 세월호 관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주만 딱 쉬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억저장소 쪽에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데려온 사람이 그 2016년 3월 2일 날 여기 살짝 뒷모습이 보이는 이제 저 사람이 출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간잠수사 김관홍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몰해 있는 배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나왔던 잠수사들이 25명 있거든요. 민간잠수사들이. 그 민간잠수사들의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온 거죠. 저 사람이 와가지고 뭐 민간잠수사 김관홍입니다. 저는 그리고 4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4시간 반 동안. 근데 김관홍 잠수사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으니까 그 앞에 두 달 동안 들었던 내용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이야기하는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다 육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팽목항, 뭐 단원고, 광화문 뭐 이렇게 다 육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은 잠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해서 10분만 육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우리는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시간 동안 물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속, 그 침몰해 있는 세월호 안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들어갔는지를 4시간 동안 아주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들으니까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건 이 세월호 관련돼서 많은 책들이 그 전에 나왔지만 그 실제로 그 잠수에서 희생자들을 모시고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이거 소설로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건 우리 국민 중에 이 민간 잠수사들이 어떻게 그 침몰해 있는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자들을 수습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김관홍 잠수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2016년 3월 9일에 만나가지고 도와주면 네, 정원을 계속 해주면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쓰겠다 라고 장편 소설을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관홍 잠수사가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니 아 그러면 2016년 7월 말에 책을 내달라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날 제가 만났는데 2016년 7월 말에 그 장편을 출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얘는 태어나서 소설을 읽은 적이 없구나. 장편 소설이라는 게 몇 달 만에 뚝딱 써줄 수 있다고 얘는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 소설이